안녕하세요. 이희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파일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는 소유권과 허가권이라는 것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먼저 ls라는 명령을 통해서 특정 파일의 소유권과 허가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옵션은 -l 옵션이나 -n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부분이 파일의 유형을 뜻합니다. 파일 해당 목록 항목이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 내용이 허가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 대한 허가권, 그룹에 대한 허가권, 다른 사용자에 대한 허가권 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허가권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첫 번째가 이 파일이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가를 뜻하는 소유권, 사용자에 대한 소유권을 뜻하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사용자가 해당 이 항목이 어떤 그룹에 속하였는지 알려주는 그룹에 관련된 소유권에 해당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를 알려준다고 말씀드렸고요. 디렉토리라면 D라고 표시가 되고 일반 파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 표시가 됩니다. 심볼릭 링크의 경우에는 L 표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이 소유권, 허가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세 개는 소유자에 대한 허가권, 그 다음은 그룹에 대한 허가권, 그 다음은 다른 사용자에 대한 허가권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이라는 의미는 이 해당 항목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권한은 크게 세 가지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는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개는 이 해당 항목의 소유자에게 어떤 허가권을 줄 거냐를 뜻합니다. 지금은 R과 W가 있으므로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이 부여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룹에 대한 허가권입니다. 이 그룹에는 읽기 권한만이 부여됐음을 알 수가 있고요. 다른 사용자 허가권은 소유자 및 그룹 그 외의 사용자에 대하여 읽기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유형에는 아까 전 말씀드렸던 파일이냐, 디렉토리냐, 링크 유형이냐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블록 디바이스인지, 캐릭터 디바이스인지, P4 파일인지, 소켓인지 등 다양한 유형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은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뎁스를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은 소유자 허가권과 그룹 허가권, 다른 사용자 허가권으로 구분이 되고요. 발사 설명드렸듯이 소유자 허가권은 이 파일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허가권을 의미합니다. 그룹 허가권은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 지정된 그룹에 대하여 어떤 액세스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용자 허가권은 위에 소유자와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용자들이 어떤 허가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소유자가 있고 어떤 소유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소유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속한 그룹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에 속하지 않은 이런 나머지 사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주에 대한 각권, 이 그룹에 대한 각권, 보통 사용자 각권은 이 바깥쪽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사용자들에 대한 허가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용자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사용자에 대한 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허가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 실행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읽기 권한은 파일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쓰기 권한은 해당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실행 권한은 해당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해당 권한이 있을 때에만 해당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령 쓰기 권한이 없는 파일에 쓰기를 수행하려고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해서 해당 파일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다음 소유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소유권은 사용자 소유권과 그룹 소유권으로 나눠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권을 변경할 때는 Change Mod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특정 기호를 사용하거나 R, W, X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거나 팔찌에 쓴 숫자를 이용해서 가령 7, 5, 5와 같은 숫자를 이용해서 허가권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기호의 표현에는 R, W, X, 권한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 빼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추가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해당 내가 지정한 권한으로 할당하고 싶을 때는 이퀄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 허가권은 U를 사용하고요. 그룹에 대한 허가권은 G. 다른 사용자에 대한 허가권은 O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A라는 기호는 사용자, 그룹, 사용자 모두를 한꺼번에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호이고요. 추후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해당 기호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숫자를 통해서도 권한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읽기는 4, 쓰기는 2, 실행은 1이라고 하고요. 이 숫자들은 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조합을 해서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읽기와 쓰기 권한을 동시에 주고 싶다 한다면 4와 2를 합쳐 6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뒤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숫자를 통해서 권한을 변경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다음과 같고요.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은 동영상에서는 예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file.txt라는 파일에 사용자의 경우는 읽기, 쓰기 권한을 부여하고 그룹과 다른 사용자는 읽기 권한만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때 읽기는 숫자로 4고 쓰기 권한은 2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는 권한 6을 부여하면 되겠죠. 그룹과 다른 사용자 읽기이므로 읽기에 해당하는 권한 4만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변경하고 싶을 때 Change Mode 소유자 사용자를 의미하는 이 부분은 6이라고 표현이 되었고 그룹은 4, 다른 사용자는 4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에 대한 소유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R 옵션을 사용해서 지정한 디렉토리 이하의 모든 파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R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즉, 이 해당 지정하려고 하는 디렉토리 이하에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R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디렉토리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할 때 해당 디렉토리만 변경이 되지만 -R 옵션을 주시면 이 디렉토리 이하의 모든 파일에 대해서도 동시에 변경이 됩니다. myfile.txt에 대해서 사용자의 소유자, 사용자 그러니까 소유자에 대해서 읽기 및 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지금은 이 예제는 숫자가 아닌 기호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change mode 하고
사용자, 소유자를 의미하는 you, 그 다음에 할당을 의미하는 equal, 그 다음에 권한을 의미하는 rw를 줌으로써 해당 파일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rw 읽기 쓰기 권한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equal이 아닌 더하기 표시를 하면 되겠죠. 파일 전 텍스트에 대하여 사용자 및 그룹 다른 사용자의 모두에게 읽기 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읽기 쓰기는 rw라고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 그룹 다른 사용자에게 모두 부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a라는 기호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change o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권한을 부여하실 수 소유권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권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change mode, 소유권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change on, ch-on 명령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myfile.txt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한 소유자를 myuser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용 예가 되겠죠? 이럴 때는 ch-on 명령을 사용하시고 내가 지정하려고 하는 소유자 이름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정하려고 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항목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를 변경하실 때 하나의 파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와 그룹을 동시에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소유자하고 콜론 표시를 하시고 그룹명을 입력하시면 이 예제와 같이 해당 파일에 대하여 소유자 및 그룹을 동시에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디렉토리 이하의 모든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하여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chmod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r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룹 사용자만 변경하고 싶을 때는 앞에 사용자는 생략을 하시고 콜론 하시고 그룹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룹에 대한 UID를 통하여 직접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자와 그룹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룹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ch그룹, change그룹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change-on 같은 경우에는 루트 사용자만이 해당 소유자와 그룹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change-그룹은 본인이 소유한 파일이나 본인이 속한 그룹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쪽의 예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h그룹하고 그룹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ch-on 같은 경우에는 콜론을 적어주셨었는데 ch-그룹 같은 경우에는 콜론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지정하시면 해당 파일에 대한 그룹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ch-그룹의 경우에도 -r 옵션을 사용해서 recursive하게 설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는 기본 허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허가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허가권을 지정할 것인가 이때 기본 허가권을 참조해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허가권이 파일 생성 시에는 644 그러니까 사용자는 읽기 쓰기 그룹은 쓰기 읽기 다른 사용자는 그룹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그룹에 대해서는 755라고 되어 있다면 파일이 생성된다면 기본적으로 644라는 허가권이 지정이 되게 되고 그룹에 대한 허가권은 755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기본 허가권은 어떤 식으로 해서 생성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눅스의 기본 허가권 값은 파일의 경우에는 666이고 디렉토리의 경우는 777입니다. 이 허가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umask라고 되어 있는 값을 이 기본 허가권에 빼준 값을 기본 허가권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umask가 02라면 666에 02를 빼면 644가 되겠죠. 그래서 파일 생성 시는 644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디렉토리의 경우는 777에 02를 빼면 755가 되겠죠. 그래서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755가 기본 허가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mask 값을 통해서 파일과 디렉토리의 기본 허가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상에 지정된 umask 값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을 사용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대문자 S 옵션을 사용하시면 기호를 사용해서 허가권이 기본 허가권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호로 표시됐을 때는 0002와 같이 umask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허가권에서 umask 값을 뺀 값을 보정을 해서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유마스 값을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문자 기호를 사용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호를 사용해서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umask로 다시 확인하면 설정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숫자로 볼 때는 umask 값이 그대로 나오는 반면에 설정하실 때는 이 umask 값과 기본 값을 합산한 보정한 값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소유자에 대한 허가권, 그룹에 대한 허가권, 다른 사용자에 대한 허가권,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사용자에 대한 소유권, 그룹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읽기 쓰기 실행, 이런 권한만으로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setuid 권한, setgid 권한, stkbit라는 특수 권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tuid 권한 비트는 해당 파일에 setuid 비트가 설정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실행했을 때 해당 사용자의 권한이 아니라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요. 이 설명만으로는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대표적인 예가 유저 밑에 빈에 있는 패스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루트만이 읽을 수 있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접근하여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설정대로라면 일반 사용자는 이 패스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setuid 권한 비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도 이 패스워드의 그 소유자인 루트의 권한으로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lse 명령으로 해당 유저 밑에 빈의 패스워드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소유자의 허가권에 X 대신에 S로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setuid 권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실행이라고 되어 있었는 부분에 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래는 루트만이 이 일반 사용자는 루트도 아니고 루트의 권한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용자
다른 사용자이고, 다른 사용자이고, 이 다른 사용자는 읽고 쓸 수,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다음, etc인데 섀도우 파일을 보시면, 이 섀도우 파일은 루트만이 이 파일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및 다른 사용자들은 이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루트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은 이 패스워드 파일을 실행할 수는 있지만, 이 패스워드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지만, 이 패스워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이 섀도우 파일을 접근할 때는 해당 섀도우 프로그램의 섀도우 파일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 set uid 비트를 설정해서 임시적으로 루트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setuidbit을 주면 rws가 되고요. 이와 같이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rws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s인 경우에는 본래는 실행 권한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setuidbit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플러스 기호를 통해서 s라는 기호를 통해서 권한을 스티키 setuid 권한을 주실 수도 있고, 이와 같이 rwx 이런 식으로 주실 수도 있고, 숫자로 4라는 숫자를 통해서 setuidbit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setgid 권한 비트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setgid 비트를 설정하는 건데요. setuid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setgid를 지정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그룹이 아닌 해당 파일의 그룹의 권한으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의 디렉토리를 두고 여러 사용자가 공동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setgid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 사용자가 공용 디렉토리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했을 경우에 각 사용자의 소유자와 그룹을 따르기 때문에 공동 작업을 하기 어렵겠죠. 즉, 내가 해당 디렉토리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setuid가 없다면 해당 사용자 A, B, C. 이 파일은 A의 권한 소유자가 될 거고, 이 파일은 B의 소유자가 될 거고, 이 파일은 C가 소유자가 될 겁니다. B가 A의 파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 사용자는 본인이 생성한 것 외에 다른 파일도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해당 디렉토리에 setuidbit를 설정하시면 해당 디렉토리의 그룹에 대한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작업이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setuidbit 설정하실 때는 setuid와 마찬가지로 그룹에 대하여 s 기호를 사용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G하고 S 기호를 사용해서 setuid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change 모드에 숫자를 사용해서 2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setuidbit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stkbit입니다. stkbit는 디렉토리에만 적용 가능한 특수 권한입니다. 어떤 경우에 스티키비트 사용하냐 하면은 특정 디렉토리에 대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권한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디렉토리에 대하여 누구든지 파일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디렉토리를 에 대하여 전체 권한을 줄수 있도록 스티키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키비트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해당 디렉토리에 파일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삭제는 오직 그 파일을 소유한 사용자만 삭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또 특정 디렉토리에 파일을 모든 권한을 주게 되면 누구나 들어와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겠죠. 특기 비트가 없다면 이 해당 디렉토리에 생성된 파일을 A라는 사용자가 이 파일을 생성했다면 A라는 사용자는 나머지 다른 사용자가 만든 파일들도 쉽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 이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스티키 비트를 지정을 해서 이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 만든 파일을 지우려고 했을 때 지울 수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생성한 사용자, 즉 이 파일의 소유자만이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키 비트의 대표적인 예가 루트 밑에 템플앰플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ls 명령에 -ld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보시면 스티키 비트가 지정되어 있다는 t라는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키 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t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숫자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1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파일 링크입니다. 파일 링크는 크게 하드 링크와 심볼릭 링크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그 윈도우의 바로가기 기능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링크를 걸고 싶어하는 타겟 대상이 되는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소프트 링크는 이 파일을 연결하는 가리키는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소프트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링크를 이용해서 이 링크에 연결된 myfile.txt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우가 소프트 링크에 해당하고요. 하드 링크는 이 file.txt라는 파일명에 대해서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이 file.txt가 파일 시스템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inode에 대하여 링크를 걸게 됩니다. 이 경우를 하드링크라고 합니다. 다시 소프트링크로 와서 소프트링크는 이 파일에 대해 이 파일명 경로에 대해서 링크를 걸기 때문에 이 소프트링크의 내를 보면은 이 링크 파일 내에 보면은 이 파일에 대한 이 링크 파일에 대하여 연결되어 있는 파일명 디렉토리 경로가 지정되게 되고요.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파일의 아이노드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명을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만약 이 파일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링크를 통해서 이 파일 접근한다 해도 이미 파일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이노드를 바라보는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파일을 지운다 하더라도 이 파일 실제 위치한 아이노드 정보에 이 링크를 건 이 파일에 대한 참조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실제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지운다 하더라도 이 하드링크를 통해서는 이 아이노드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드링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이노드는 파일 시스템상에 해당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노드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이 파일의 데이터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yfile.txt가 이 아이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파일 접근하면은 아이노드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하드링크를 통해서 링크를 걸게 되면은 이 파일에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노드에 링크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노드를 참조하고 있는 파일은 현재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지운다 했을 때 이 아이노드에 대한 참조가 이 파일 지운다 하더라도 한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링크를 통해서 이 아이노드를 참조해서 이 데이터에 실제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링크와 소프트링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링크는 다른 얘기로 심볼릭 링크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디렉토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현재의 경로를 알고 싶을 때는 pwd 혹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WD는 쉘에 내장된 명령어와 빈 디렉토리 하위에 위치한 외부 명령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PWD가 어떤 버전인지 알고 싶다면 타입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떤 경로인지 확인하고자 할 때는 옵션 없이 PW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디렉토리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와 같이 현재 경로가 홈 디렉토리인데 cd 명령을 사용해서 뒤에 경로를 붙여주시면 경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pwd 다시 하니 경로가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d에 대한 다양한 예제 사용법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mkdir라는 디렉토리 상에 파일 시스템 상에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생성하고자 할 때 생성하려고 하는 디렉토리 명을 입력하시면 해당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디렉토리를 한 번에 생성하실 수도 있고 -p 옵션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디렉토리 구조 레이아웃을 동시에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생성하면서 디렉토리의 허가권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디렉토리를 삭제하실 때는 rmdir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렉토리가 안에 파일이 존재한다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rm 명령 어의 -r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는 예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관리 관련된 명령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s 명령어가 있습니다. 해당 현재 경로에 어떠한 파일 및 디렉토리가 있는지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해당 파일의 크기, 소유자, 수정 시간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s 명령하시고 -l과 같은 옵션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각각 파일에 대한 목록을 보실 수 있고 관련된 정보들이 동시에 나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p 명령어가 있습니다. cp는 지정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일반 다른 명령어와 달리 파일 복사가 성공한 경우에는 아무런 출력이 없고 출력한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v 옵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명령어를 사용하시고 마이너스 대문자 R 옵션이나 마이너스 R 옵션을 사용하시면 해당 디렉토리 하위의 모든 파일을 타겟 디렉토리로 모두 복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예제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이너스 RM 옵션이 있습니다. RM 명령어가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는 지정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특히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R 또는 마이너스 대문자 R 옵션을 사용해야지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우려고 하는 파일에 대시 기호가 있는 경우라면 이 대시는 옵션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빼기 두개 표시를 해주셔야 파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혹은 현재 경로를 의미하는 점하고 슬래시 기호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램을 통해서 파일을 삭제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파일명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F 옵션을 사용해서 쓰기 보호가 된 파일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I 옵션을 사용하시면 현재 경로의 모든 파일에 대하여 삭제 시도를 하시게 됩니다. 네. 현재 경로의 모든 파일 삭제 시도하실 때는 그 파일명 대신에 에스트릭 표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I 옵션을 사용해서 삭제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한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과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를 모두 삭제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RF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MV 명령어가 있습니다. MV는 지정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특정 경로로 이동하는 명령어입니다. 예제를 살펴보시면 MV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지정한 파일을 특정 경로로 이동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한 파일을 여러 개를 지정을 해서 원하는 경로로 복사,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터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터치는 파일의 마지막 접근 시간, 수정 시간, 변경 시간과 같은 파일 스탬프 정보를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빈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접근 시간은 해당 파일을 열어봤던 시간, 마지막으로 열어봤던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정 시간은 파일을 열어서 수정이 된 시간, 뭔가 쓰기라는 동작이 이루어졌겠죠? 이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요. 변경 시간은 이 파일의 내용이 바뀐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터치란 명령을 사용해서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은 현재 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액세스 시간, 수정 시간, 변경 시간이 변경되게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A 옵션을 사용해서 A time, 액세스 시간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M 옵션을 사용해서 수정 시간만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파일의 유형을 알아보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a.txt의 파일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일 명령을 사용하시면 이와 같이 텍스트 파일, ASCII 인코딩으로 된 파일
텍스트 파일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fin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해당 파일에 파일을 찾아주는 명령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다양한 조건을 사용해서 찾을 수 있는 명령어임을 뜻합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find라고 치시거나 find하고 현재 경로를 치시면 현재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경로 이하의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로를 이와 같이 현재 경로와 홈 밑에 프랜시스라는 경로, 홈 밑에 크리스라는 경로 이렇게 여러 개를 지정해서 해당 디렉토리의 모든 내용을 출력하게 할 수도 있고요. minus name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파일명이 특정 패턴인 경우에만 출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minus type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특정 파일 유형인 경우에만 지정한 파일 유형인 경우에만 출력하게 할 수도 있고요. minus group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내가 지정한 그룹에 해당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minus user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소유자, 해당 파일의 소유자, 지정한 소유자인 경우에만 파일을 출력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minus a time 같은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 접근 시간 혹은 수정 시간, 변경 시간 과 같은 타임스탬프 정보 기반으로 파일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퍼미션이라는 옵션을 주시면 내가 지정하는 권한에 해당하는 파일만 찾으실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사이즈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파일 용량, 파일 크기를 지정을 해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파일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관련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at은 지정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 해당 텍스트 파일을 다른 파일로 복사하거나 합치는 기능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예제를 먼저 보시면 이와 같이 cat이라고 하시고 파일명을 지정하시면 해당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리다이렉션 기호를 사용해서 파일의 내용을 cat 명령으로 보내서 화면에 출력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개 파일을 지정해서 동시에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리다이렉션 기호를 통해서 지정한 앞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뒤에 있는 내용으로 덮어쓰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꺽쇠 기호를 두 개를 사용하시면은 append의 효과를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파일의 끝부분에 추가시키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hea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head는 지정한 파일의 앞부분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즉, 파일의 내용이 너무 길때 앞쪽에 10줄 정도만 살짝 출력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n 옵션을 사용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줄 수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헤드가 앞에 내용을 살짝 미리 보는 거라면 테일은 파일의 뒷부분을 살짝 보는 명령어입니다. 모어는 파일의 내용을 볼때한 페이지씩 끊어서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less 명령어는 모어 명령어와 유사한데 대신에 좀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력을 할때 행번호를 붙여서 -n 옵션을 사용해서 각 줄마다 행번호를 붙여서 출력하실 수도 있고요. 더하기 80이라고
옵션을 줘서 80, 해당 파일의 80번째 줄부터 한 페이지씩 출력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랩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랩은 텍스트 파일을 한 줄씩 읽어서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즉, 텍스트 파일이 있을 때 그랩에 패턴을 입력하면은 이 파일에 해당 패턴과 매칭 부합되는 라인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에 여러 줄의 텍스트가 있을 때그 중에서 내가 입력한 패턴과 부합되는 라인이 있다면 그 해당하는 라인만 보여주는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텍스트 파일에 내가 원하는 문구가 들어있거나 내가 원하는 패턴이 들어있는 경우를 골라서 보고 싶을 때 해당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그랩이라고 하시고 내가 원하는 문자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찾고자 하는 파일명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해당 파일에 이 프랜시스라는 문자리 들어가 있는 줄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쌀 옵션을 사용해서 지정한 경로 이하의 모든 파일에서 내가 지정한 문자를 찾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 W 옵션을 사용해서 단어 전체가 매핑될 때, 매칭될 때만 출력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W 하고 헬로라고 했다면 지정했다가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파일에는 헬로 월드가 있고 이거를 붙여서 표현한 경우 이둘 중에 어떤 걸 출력하게 될까요? 마이너스 W를 주지 않았다면 이둘다 출력하게 되겠지만 마이너스 W를 준다면 위에는 요 라인만 출력하게 될 겁니다. 이 헬로 월드란 단어 하나에는 이 헬로가 매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C 옵션을 사용해서 내가 지정한 문자 열이 몇 번째 줄에 있는지 표시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규 표현식이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문자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패턴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C는 지정한 파일에 대해서 몇 개의 단어가 있는지, 계획 문자는 몇 개가 있는지, 문자의 개수는 몇 개인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것들을 셀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WC하고 해당 지정한 파일을 지정하시면, 36개의 줄, 55개의 단어, 1706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6개네요.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L 옵션을 사용하시면 줄수만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대문자 L을 사용하시면 해당 가장 글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긴 줄이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s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first.txt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순으로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렬을 해보시면
소프트란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정렬이 됨을 아실 수가 있죠. 또 마이너스 R 옵션을 사용해서 정렬한 후에 결과는 반 역순으로 출력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O 옵션을 사용해서 정렬 결과를 지정한 파일로 저장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K 옵션을 사용해서 지금까지는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했었는데 이 필드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이라고 주면은 뒤에 있는 이 세 번째 필드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겠죠. 또 이와 같이 세 번째 필드 그리고 몇 번째 글자 세 번째 필드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글자는 하나, 둘, 셋 이 글자 이후로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컷 명령어는 텍스트 파일을 한 줄 또는 여러 줄을 잘라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원래 score.txt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은 -F 옵션을 사용해서 세 번째 필드의 내용만 이렇게 출력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필드만 출력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플릿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는 파일을 고정 크기의 여러 파일로 분할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L 옵션을 사용해서 10줄씩 분할을 해서 파일을 분리해서 저장하실 수도가 있습니다. 혹은 -B 옵션을 사용해서 바이트 단위로 분리해서 파일을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관리 및 복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드디스크를 시스템에 장착을 하시면은 이렇게 db 밑에 db라는 디렉토리 밑에 하드디스크를 식별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응하는 장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장치가 생성된다고 해서 바로 이 하드디스크에 어떤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티션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파티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파티션이라는 의미는 이 전체를 하나의 파티션으로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파티션 1, 파티션 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용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네 개로 쪼개서 파티션을 쪼개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파티션은 뭐 리눅스 OS 설치한 용도, 두 번째는 뭐 내 데이터를 보관하는 용도, 세 번째는 여러 사용자들을 위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 마지막은 백업하는 용도. 이렇게 용도에 맞게 파티션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티션을 먼저 생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티션을 실제 데이터를 내가 쓸 수 있게 하려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선택을 하고 그 파일 시스템에 맞게 이 공간을 초기화하는 작업 그것을 우리는 보통 포맷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내가 파티션을 나누고 이 파티션에 적합한 파일 시스템 선정한 다음에 포맷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쓰실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에 현재 내가 등록되어 있는 어떤 파일 시스템의 어떤 특정 경로로 마운트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마운트를 뭐 예를 들면은 뭐 abc라는 어떤 임의의 디렉토리에 대해 마운트를 했다 하면은 이때부터 하드디스크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 내가 마운팅했던 요 파일 경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쓰시면 결국에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장만을 하시면은 파티션을 생성하고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마운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비로소 하드디스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네,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면 이렇게 DB 밑에 어떤 이 장치에 대한 어떤 장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 파티션을 나누기 위해서 fdisk라는 명령이 이제 파티션을 나누고 생성할 수 있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파티션을 생성하시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mkfs라는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어떤 파일 시스템 종류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ext3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선정을 했네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경로로 마운팅을 한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일단 되는데 리부팅하고 나면은 이 설정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리부팅 후에도 방금 했던 설정이 남아있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etc 밑에 fs tab이라는 뭐 확인 설정 파일에 등록을 해두시면 리부팅을 해도 항상 이 하드디스크를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fdisk는 결국 파티션을 이제 생성하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될 거고요.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실까요? 먼저 -l 옵션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네요. fdisk 하시고 -l 옵션 한 다음에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장치 이름 db 밑에 장치 이름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당 장치가 어떤 용량은 어느 정도가 되고 뭐 섹터는 몇 개고 실린더는 몇 개고 이런 디스크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고요. 그 다음 네. 이 디스크는 보니까 파티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SDA1, SDA2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하나는 리눅스를 저장하는 용도고 하나는 리눅스 LVM을 저장하는 용도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fdisk에 -s 옵션을 사용하시고 뒤에 파티션명을 적어두시면 이 파티션이 할당된 크기, 용량이 나오게 돼요. 이때 단위는 바이트, 블럭 단위네요. 네. 블럭 단위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 블럭이 몇 바이트인지를 알아야 전체적인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거는 위에 설명을 보시면 이제 512바이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512,000 곱하기 512를 하면 이 파티션의 전체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disk은 기본적으로 메뉴를 통해서 대화형으로 기능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disk 하시고 내가 원하는 파티션을 선택 디스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 명령을 넣으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쫙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티션을 어딜까요? 네, 새로운 파티션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 D를 누르시면 지우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mkefs라는 명령 그 다음에 mkf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mkfs하고 -d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 유형을 결정하시고요. 이것은 ext4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려고 하나 보네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내가 파일 시스템 생성하려고 하는 그 파티션의 디바이스 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ke2f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 2가 좀 빠졌네요.
F2FS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 명령어는 사실 MKFS라는 앞쪽에 보신 명령어 내부적으로는 MKE2FS라는 명령어를 호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서로가 완전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MKE2FS를 한번 감싸서 만든 명령어가 MKF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결국에는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예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제에 나와 있는 옵션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MK2FS 이렇게 명령을 쓰시고 -J라고 쓰시면은 저널링 파일 시스템으로 EXD3 파일 시스템을 저널링 파일 시스템 기능을 켜서 파일 시스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B 옵션을 쓰시면은 아까 보셨던 블록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2048 사이즈 지정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네, -E 옵션을 사용해서 어떤 확장 기능을 추가로 지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스트라이드라는 기능을 32로 지정해서 예, 이 스트라이드라는 의미는 그 스트라이프당 블록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걸 32로 지정을 해서 포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T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파일 시스템 블록 크기나 아이노드 크기, 뭐 파일 시스템의 기능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저 파일이라고 하시면은 라저 파일이라고 요걸 사용하시면 요게 미리 설정된 값으로 해당 디스크를 파일 시스템 디스크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게 되죠. 다음은 이제 마운트를 통해서 내가 생성한 파일 시스템을 내 파일 시스템상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이는 방법은 네, 요 예제를 또 보실까요? 일단은 마운트라는 명령 그냥 사용하시면 현재 시스템에 마운트된 장치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런 장치는 지금 루트에 마운트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록 장치는 루트에 프록에 지금 마운트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DVSDA1이라고 하는 장치는 지금 부트라고 하는 경우에 마운트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운팅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마운트에 네.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하게 되죠. 예. 마운트를 하고 파일 시스템의 유형 마이스티 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그 내가 마운팅 하려고 한 장치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운팅 하려는 그 디렉토리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마운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O라는 옵션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추가 옵션이에요. 밑에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RO라고 하면은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RW 적으셨다면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마운팅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요 CD-ROM은 보통 이제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RO로 마운팅 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마이너스 루프라고 해놨네요. 루프는 어떤 의미인가 볼까요? 루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이미지를 마운팅 할 때 루프라는 걸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긴 장치가 아니고 ISO 파일 이름이 나와 있죠. 요 ISO를 요 시스템상의 리눅스라는 마운트 밑에 리눅스에 지금 마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쪽에 살펴보지 않은 예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T 옵션을 사용해서 현재 마운트된 장치 중에서 EXT4 파일 시스템인 것만 추려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 예제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etcfs-tab이라는 환경 설정 파일에 시스템 부팅하면서 마운팅해야 할 모든 목록들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마운트의 마이너스 A 옵션을 사용하시면 이 파일에 정리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마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옵션을 사용하셔서 모든 거를 마운트를 하는데 마이너스 A를 쓰면은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한다 했잖아요. 그중에 제외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T 같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네요. 그래서 특정 파일 시스템은 마운트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5 옵션을 사용한 이 확장 옵션들은 시험에도 출제된 경험이 있으니까 뒤쪽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마운트를 하시면은 기존에 마운트 됐던 파일 시스템을 다시 이제 언마운트, 그러니까 마운트는 붙이는 거고 언마운트는 다시 붙였던 걸 떼는 거예요. 예.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운트를 다시 해제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A 옵션을 사용하시면 모든 파일 시스템을 언마운트 하는 거고 마이너스 T를 사용하시면 내가 지정한 파일 시스템만 언마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운트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의 목록은 etc 밑에 mtf 파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마운트의 마이너스 A 옵션을 사용하시면 결국은 mtf의 etc 밑에 mtf 파일 설정 파일에 있는 모든 파일 시스템을 언마운트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T 옵션을 사용해서 특정 파일 시스템만 언마운트 하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내가 지정한 파일 시스템만 골라서 언마운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젝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미디어를 꺼내는 명령어인데요. 이건 어떤 걸 연상하시면 되냐면 어떤 장치들 중에 어떤 미디어를 삽입하는 장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CD롬 같은 거, CD 디스크를 삽입을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옛날에 이제 디스켓 같은 거를 이제 디스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장치죠. 네. 그 다음에 USB 장치 같은 것도 네. 실질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삽입하는 건 아니지만은 USB 장치도 이젝트를 통해서 장치는 연결돼 있지만 장치를 뽑는 역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젝트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일단은 이젝트만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정의된 장치만 꺼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장치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장치만 이젝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FSTEP 파일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부팅할 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운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구적으로 시스템이 부팅할 때마다 항상 내가 원하는 특정 파일 시스템이 마운팅되고 싶다 한다면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 파일 열어보시면은 내가 마운팅하고 싶은 장치가 있고 어디에 마운팅하고 싶은 그 경로를 파일 시스템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파일 시스템은 뭔지 그 다음에 옵션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이 뒤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봅시다. 설명이 여기 보면은 덤프 여부 여섯 번째는 파일 시스템 점검 여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0이면 백업을 하지 않고 1이면 백업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체크할지 안 할지인 것 같아요. 점검할 순서를 얘기하게 되는데 보통 루트를 1로 지정을 하고 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나머지 파일 시스템 2로 지정을 해서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0이면은 체크를 하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하지 않고요. 1을 가장 먼저 체크하고 2를 체크하게 되네요. 파일 시스템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혹시 손상이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을 수행할지 말지, 수행할 순서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바로 나오네요. 파일 시스템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FSCK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또 여기도 예제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 강의가 너무나 길어져가지고 예제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뒤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옵션이 중요하고 어떤 옵션이 잘 나오는지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때 기출 문제를 보시고 빈출되는 명령어나 옵션들은 요 앞쪽으로 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보시면 뭐 공부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내용부터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FSCK 명령을 사용하시려면은 unmount를 먼저 하셔야 돼요. 마운트된 상태에서는 체크하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unmount를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네, 여기 init 1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일 사용자 모드로 진입한 이유는 요 기본 장치를 unmount 하기 위해서는 단일 사용자 모드로 꼭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만약 불필요하다면 꼭 이렇게 단일 사용자 모드로 가지 않아도 unmount로 할 수 있는 장치라면 그냥 unmount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엄마운트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SCK하고 내가 점검하려고 하는 파티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파티션이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특정 장치를 점검하는 거고 모든 파일 시스템 점검하고 싶다면 이제 마이너스 A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SCK 명령어가 있어요. 이건 FSCK 명령의 확장형이고요. 그래서 기능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예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y 같은 옵션을 사용해서 그 파일 시스템을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대화형으로 사용자에게 진행할지 말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yes로 대답하고 싶을 때 -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f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 시스템의 전체 크기, 뭐 이제 사용 가능한 용량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명령어고요. 아마 네 이런 식으로 예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du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 차지하는 공간을 알려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해당 디렉토리와 각 디렉토리에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죠. 혹은 이런 식으로 -sh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각 디렉토리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총 사용량만 보실 수도 있고요. 메가바이트 단위를 바꿔서도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요 옵션 사용하는 옵션과 앞쪽에 표를 대조하시면서 보시면 왜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스왑이 리눅스는 스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왑은 이제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하고 연관돼서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메모리 양은 한정적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6기가를 사용한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뭐 1테라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메모리를 26기가 메모리를 만약에 모두 다 쓴다면 꽉 차 있다. 100% 쓰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메모리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올릴 수가 없겠죠. 메모리 꽉 찼으니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16기가 중에서 안 쓰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다시 디스크로 저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디스크,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메모리에 올라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이게 디스크로 내리면 그럼 여유 공간이 남겠죠. 그러면은 프로그램 실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디스크로 내리는 작업을 swap ou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에 미리 영역을 확보를 해놓거든요. 예,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놔요. 이거는 일종의 파일일 수도 있고요.
수압 파일일 수도 있고 수압 파티션일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메모리 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디스크로 옮겨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 네. 요 공간을 우리는 이제 수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이런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압 공간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물리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클 필요도 없고 너무 작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크면은 실제 하드디스크의 용량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너무 작다면은 실제로 수압, 그러니까 쓰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디스크로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으면 메모리상에 가용된 공간 확보가 힘들 테고 그러면은 더 이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어렵겠죠. 혹은 데이터를 로드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적당한 공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수압 파일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수압은 파일로 생성하실 수도 있고 파티션을 통해서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먼저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dd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수압 파일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블럭 지금 보시면 수압 파일을 생성하고 있죠. 생성하고 있고 블럭의 크기 1024로 지정하고 있고 총 1048576 개의 블럭 1024 바이트 크기를 갖는 블럭을 갖는 어떤 수압 파일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총 용량은 결국에는 1.1기가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수압 파일에다가 이제 또 권한을 일단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누구나 쓸 수 없도록 보통은 루트만 쓰고 나머지는 쓸 수 없도록 이렇게 권한 설정하시고 수압 파일을 초기화합니다. 마치 우리가 파티션을 생성할 때 MKFS 하는 것처럼 이 수압 파일을 여기까지는 그냥 수압 파일 생성이 된 거예요. 0으로 초기화된 생성이 된 거고 수압 기능을 동작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이 수압 파일 초기화해야 되는데 이때 MK 수압이라는 명령 사용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시스템에 이 수압 파일을 쓸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수압 파일 생성이 된 거고요.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 옵션을 사용해서 수압 on 커맨드에 -S 옵션을 사용해서 내가 방금 생성한 수압 파일이 잘 생성됐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수압 파일은 네. 마찬가지로 etc/fs 탭 파일에 등록을 하셔서 시스템에 부팅될 때마다 항상 등록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압 파일은 해제하실 수도 있어요. 수압 off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아까 활성화했던 수압 파일을 일단은 비활성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fs 탭의 항목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수압 파일을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수압 파티션을 생성을 해볼까요? 파티션을 생성하려면 일단 fdisk 명령을 사용해가지고 수압 파일을 생성하셔야 돼요. 그 순서는 이렇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생성하실 때 수압용으로 파티션 코드를 지정하셔야 돼요. 그때 보시면 82번 코드가 수압용 파티션이에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화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mk-swap을 명령을 사용해서 파티션을 생성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활성화하실 때는 파티션이 생성됐으니까 수압용 파티션이 생성됐으니까 활성화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swap o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연구조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etcfs 탭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각각 수압 명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각각의 수압 명령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수압, mk-swap, swap on, 이거 수압 만들어진 수압 파일이나 수압 파티션을 활성화하는 명령어였죠. 그 다음에 비활성화하는 명령, swap off가 있고요.
그다음 풀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풀이라는 명령은 물리 메모리의 사용량, 수학 메모리의 사용량, 커널 메모리의 사용량, 메모리와 전반적인 메모리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풀이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대한 사용량이 표현이 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스크 쿼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눅스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사용자가 시스템에 여러 사용자가 이렇게 접근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사용자예요. 근데 여기에 이 시스템에 달려있는 디스크는 한정적이겠죠. 이거를 이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어떤 특정 사용자가 이 디스크 다 써버리면은 나머지 사용자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스크 쿼터라는 개념을 제공해서 각 사용자마다 쓸 수 있는 디스크 사용량을 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스크 쿼터라는 기능이에요. 디스크 쿼터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절차를 쭉 나열을 했어요. 한번 그 흐름을 보시면은 일단은 디스크 쿼터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기능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요 DCFS 탭에 요 네 번째 필드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이렇게 옵션을 넣어줍니다. 유저 사용자별로 쿼터를 설정하실 건지 혹은 그룹별로 쿼터를 설정하실 건지 이렇게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 의미는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용자별로 사용량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룹별로 사용량을 지정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그래서 유저 쿼터, 지금 유저 쿼터와 그룹 쿼터 둘 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ETCFS 탭에 이런 설정이 변경이 되면은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마운트를 해제했다가 다시 마운트를 해줘야 이 파일에 있는 내용, 그 파일에 있는 설정을 읽어서 다시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마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리마운트 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보면 확장 옵션 -O를 사용했죠. 그래서 리마운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ecure, 그 SE Linux 기능을 비활성화 하셔야 돼요. 예,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그룹 커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해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쿼터 체크를 통해서 현재 쿼터 체크를 통해서 각 사용자별로 현재 어느 정도 그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현재 사용 어느 정도 이제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스캔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명령이 쿼터 체크입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별로 어느 정도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관련된 정보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저장된 파일이 쿼터 파일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정한 경로에 쿼터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요. 그룹을 위한 쿼터 파일은 다시 한번 사용자를 위한 쿼터 파일은 -mf라는 옵션을 쓰시면 되고, 그룹을 위한 쿼터 파일은 -gm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뒤에 쿼터 체크에 대한 명령어에 대해서 각 옵션별로 설명이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현재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그 정보를 쿼터 파일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야 비로소 이제 쿼터 사용자별로 정책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ed쿼터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쿼터를 사용량 제한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룹에 대한 쿼터를 사용량을 제한하고 싶다면은 -g 옵션을 사용하시고 그룹 이름을 뒤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쿼터 기능을 활성화하는 쿼터 o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쿼터 기능을 활성화를 했는데 이게 잘 활성화됐는지 보시려면 rep 쿼터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흐름은 이게 다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명령어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커터 체크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사용량을 체크,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서 관련된 파일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커터 체크는 그 디렉토리, 그러니까 내가 체크할 디렉토리를 이제 뒤에 옵션을 넣어서 옵션을 넣어서 해당 디렉토리에 대해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마운팅한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마운팅을 할 때 특정 디바이스를 특정 경로로 마운팅을 하잖아요. 요 마운팅한 그 포인트, 그거에 대해서만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운팅한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뭐 슬래시에 뭐 쿼터 뭐 테스트다 이런 경로로 마운팅을 했다면 이 경로를 주셔야지만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 마운팅 포인트의 특정 또 파일 경로 DIR 뭐 특정 경로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는 하실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용된 그렇게 해서 쿼터 사용량을 체크한 다음에 그 정보를 사용자별로 쿼터 사용자 정보의 경우에는 쿼터.user 파일에 저장하게 되고 그룹에 관련된 사용량 정보는 쿼터.a쿼터.그룹에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보통 기존의 파일을 갱신을 하게 되고요. 새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c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쿼터 체크를 하시고 마운팅 포인트를 지정하시면 쿼터 체크가 시작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정 특정 경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마운팅된 모든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쿼터 체크를 하고 싶다 하면은 -AUG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쿼터 체크를 하고 싶으실 때는 -MF, 기존 쿼터 파일 참조하지 않고 새로 만들고 싶다면 -CF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각 개별적인 옵션에 대한 설명은 위쪽에 표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D 쿼터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자에 대한 쿼터 사용량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ED 쿼터를 하면 이렇게 VI 에디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에디터를 통해서 쿼터 파일이 열리게 되고요. 이 파일을 수정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그룹에 대한 사용량 제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필드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일 시스템은 쿼터를 지정한 파일 시스템 장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럭은 그 해당 장치가 사용하고 있는 블럭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소프트는 이 해당 블럭에 제한을 두는 건데, 소프트와 하드 두 개로 나눠 있어요. 소프트는 제한이 넘어가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소프트를 넘어가는 경우는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넘어갈 수 있냐? 하드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게 약간 유예를 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버퍼를 주는 거예요. 하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디스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노드가 있어요. 아이노드는 현재 사용 중인 아이노드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소프트는 이 아이노드에 대해서 어떤 사용량 제한을 두는 어떤 첫 번째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드는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 쿼터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자 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룹에 대한 쿼터 설정을 하시려면 -G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쿼터 설정을 그대로 복사하고 싶으실 때는 -P 옵션을 쓰시면 되고요. -T 옵션을 사용하시면 그 유예기간이라는 걸 둘 수가 있어요. 유예기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와 하드 이 두 가지를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한정으로 소프트 설정 값을 넘어가서 하드 값 이전까지 쓸 수가 있는데 무작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시면은 그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7이라고 해놓으면은
소프트에서 하드 있는 소프트 지정한 사용량, 소프트 사용량을 넘어서서 하드 사용량이 되기 전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7일이라 적었다. 그럼 7일 동안만 할 수 있는 거고요. 7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예 기간은 블록 그레이스 피리어드와 아이노드 그레이스 피리어드 두 가지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아까 사용량 지정할 때 블록 단위 지정할 수도 있고 아이노드 단위로 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예 기간도 각각의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P 쿼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용자의 사용량과 쿼터의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고요. 레포팅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쿼터라는 명령은 사용자의 디스크 사용량과 쿼터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예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쿼터, 특정 사용자만 보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U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쿼터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끄실 수도 있어요. 쿼터 사용자의 쿼터 기능을 키고 싶으시면 쿼터 온, 끄고 싶으면 쿼터 오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쿼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ed 쿼터라는 명령과 동일한데 set 쿼터는 명령어 줄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지만 한번 예제를 보시면서 커맨드 라인에서 아까 VI 에디터를 통해서 ED 쿼터를 통해서 설정했던 부분들이 이 세트 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커맨드를 설정하시는지 눈여겨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파일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